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던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굉장히 독재적이고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공천권을 행사했다면서 그건 저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이 전 의원은 최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이 전 의원은 디지털 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도부는 이제 정당 민주주의나 공천의 정당성 이런 거에 대해선 이미 호소력과 설득력이 상실된 것, 재선, 삼선한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공천을 받으려고 조용했겠지만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순항하지는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분명히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인의 정치행위 아닌가, 본회의에 불참한 건 저의 솔직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비난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.